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세요. 아멘.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천년왕국 때 그 모습에서 이 얘기가 핵심이 결론이 글로 끝나버린 거죠. 주전 734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사실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시다. 지금 2024년도에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막 오늘도 뭐 하여튼 뭐 온 세계가 전쟁 중이죠. 온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. 온 나라가 민족들이 난리 중이야. 난리와 전쟁과 이 소동이 끊임없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으신 주님의 눈에 있는 것은요, 이 아수르의 대로가 열리고 유브라데 하수 강물을 말려버리고 애굽의 하수를 말려버려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의 기호를 향한 온 세상 골짜기 골짜기 나라와 민족에서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.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데 그날 우리도 거기 가서 서 있을 겁니다. 할렐루야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넓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경영하신 것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우리 인간들의 조그마한 소견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섬길 수 없사오니 주님, 우리는 비록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이지만 주의 크신 전략과 경륜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특별히 한국교회,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또 빼고 빼시고 아끼고 아끼셨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과 또 시련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. 주님, 남의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원주민들에게 서러움을 받으며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. 주님,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돌아오는 대열 속에 수없이 끼어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